네, 오늘 준비한 덱은 델론즈 콜트를 활용한 공덱입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가가. 자, 후방에는 델론즈 콜트고요. 앞줄에는 자아라, 아일린, 파이, 패슨, 브라브로, 신화스킬은 불기둥이죠. 자, 델론즈입니다. 70강 맥강이고요. 장비, 잠재, 다음 콜트 역시 맥강, 장비, 잠재, 그리고 자하라까지 맥강이죠. 장비, 잠재.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선타 우리 델론즈인데, 어유, 연이 받고 바로 잡고 시작. 좋습니다. 아, 근데 진영이 바뀌네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네, 이게 어차피 후방 약공 올려주는 게 없으니까. 근데 후방 속공 올려준 아일린이 있어서, 네, 약간 타격이 좀 있긴 한데. 델론즈 반격하면서, 와, 무효화 다섯 개 빼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일단 아일린이 이번 판 좀 빨리 죽을 것 같은데. 자, 자하라 스킬. 자하라도 맥강이죠? 데미지 엄청 셉니다. 얘 스킬 트롤 아니에요, 절대. 어우, 자, 후방 속공. 이야, 데미지 뭐야, 56,000. 효과미 데미지 엄청났고요. 어우, 자, 강성 스킬. 맞고 반격, 델론즈. 그렇죠, 체력 변경. 자, 피변경이긴 한데 일단 콜트는 이번 판 녹았습니다. 쭉 아무것도 못했고요. 델론즈, 자하라 이런 걸로 캐리 가보죠. 자, 변신하면서 데미지 넣어주고 추가 소공 무조건 가능하죠. 지금 아일린 죽기 직전까지 이거 일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야. 자, 부활 쭉 턴감에 날아. 일단 미스트 살짝 거슬리긴 하는데 자하라, 델론즈, 아, 거기다 파이까지 있기 때문에 콜트가 아무것도 못했는데도 지금 상황 좋습니다. 오히려 자, 반격 치고 반피 정도 까네요. 아, 자라 좀비. 이야, 사신나무 스킬 좋은데요. 바로 떼구리 찍으면서 미스터 제거 마대 이깁니다. 한번 더 가보죠. 이번 상대는 주다스랑 연이 있는데, 자, 연이 한번 더. 와, 잡고 시작 좋습니다. 이거 한 명만 때려서 연이 잡기 좀 빡세긴 한데 이런 식으로 초반에 잡아주면 편안하죠. 자, 이거는 네, 콜트한테 갖고 콜트 드디어 스킬 써봅니다. 자, 일단 미스킬. 자, 주다스를, 예아, 원샷 내는 모습 좋습니다. 자, 확정 속공 마비. 아일린이랑 같이 있으면 마비 확률이 또 높죠. 네, 효공격 나갔을 때 100%입니다 자, 살았고. 반격, 자하라 반격도 억압이기 때문에. 와, 뒤쪽으로 들어가는 모습. 와, 엄청나고요. 쥐익 하고. 불기둥. 이야, 이대 개꿀잼인데. 자, 콜트, 각성 스킬. 좋아요. 어우, 효과 공격, 마비. 가능하죠. 와, 이게 마비가 은근히 진짜 꿀인데. 와, 이거는, 네, 진짜 좋습니다. 아일린이랑 같이 쓰면. 자, 이제 델론즈 스킬. 후방 약공이 없는 부분이 약간 스킬이 좀 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단점으로는. 자, 그래도 델론즈 평타 마무리 좋습니다. 이번 상대는 프레이어가 있네요. 프레이어 레기네이프 마대. 자, 키리엘 엄청나게 많이 때렸고 초반 바로 연세인데. 자, 위압만 아니면 되거든요. 위압 아니네요. 그럼 연세 안 되고요. 반격 치면서 무효화 5개 깎아줍니다. 너무 좋고. 자, 델론즈 움직이는데 델론즈 스킬 안 써도 바로 변신까지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스킬 쓰면서 키리엘 한번 잡아줬고 확정 섞고 키리엘 다시 한번 잡습니다. 자, 프레이야. 자, 프레이야가 스킬 많이 쓰네요. 자, 반격은 안 나갔고요. 취 프레이야가 반격, 네, 감소 있죠. 불기둥 쓰고 껍질 벗긴 다음에 델론즈 변신까지. 아, 한 판은 콜트, 한 판은 델론즈 이런 식으로 해주는 모습인데. 자, 효과 공격에 안 죽죠. 무효 있습니다. 바로 속공 치면서 오히려 프리아를 잡은 모습. 부활. 와, 이거 진짜 재밌네. 취익. 자, 턴감. 지금 좀비 아닐 때 어차피 턴감 이런 거 빠지면 큰 의미 없거든요. 델론즈 변신 풀려도 뭐 상관없고. 자, 그래도 일단 콜트가 스킬 한번 써줬으면 좋겠는데. 자, 반격 치면서 체력 변경 델론즈랑. 자, 델론즈 녹았습니다. 피 변경돼서. 이러면 이제 마무리 콜트도 한번 보여줘야죠.
근데 콜트가 없더라도 앞줄에 자하라, 아일린 이런 좀비들로도 이길 수 있거든요. 아, 추가타 터지면서 파이 잡습니다. 게임 너무 쉽네. 자, 다시 한번 주다색 나왔고요. 앞줄에 연이 있는데 연이 아유 바로 죽는 모습. 자, 와, 관통으로 스파이크까지 잡는 모습. 얘는 효과 공격에 관통이 있습니다. 넬론즈는 응징 안 껴도. 자, 이것도 반격 가능하죠. 이야, 주다스 킬러 델론즈. 아, 좋은데요. 진짜 좋은데요. 자, 속공까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모습 너무 좋고요. 스킬 속공 이건 진짜 사랑이에요. 너무 사기입니다. 아, 알린이 진짜 좋은데. 자, 델론즈 미쳤어요.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쭉. 자, 불기둥으로 그리고 변신으로 데미 넣어주는 모습. 자, 일어나면 쟤는 죽는 거예요. 또 속공 나갑니다. 와, 야씨, 아, 이거 너무 재밌네. 자, 불기둥 하고 상대 스킬 써주면 이득이에요. 왜 반격 치면 되잖아. 네, 델론즈한테 제발. 어, 델론즈한테 좋습니다. 와, 이거는 어이가 없네요. 자, 마무리는 콜트. 약공 확률이 콜트가 가장 높긴 한데 델론즈가 좀 임팩트가 더 커 보입니다. 마무리는 콜트. 와, 게임 너무 빨라요. 자, 이번에 매즈덱 나왔네요. 자, 매즈덱 좀 가보죠. 상태 이상 약간 취약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뭐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연이 스킬 델론즈 때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와우, 좋아요. 이런 반격 치여서 바로 잡을 수 있죠. 개득 너무 좋은데. 아, 아, 국룰 움직이네요. 네, 중창. 아, 네, 셉니다. 근데 잡지는 못해요. 무조건 후방이 스킬 쓰는 게 좋은데. 아, 앞줄 감전. 자, 이러면은 후방이 스킬 쓰기 싫어도 나가긴 합니다. 알린 한번 죽었고, 부활. 자, 반격 치면서 일단 로지는, 아, 델론즈 그냥 밥이죠. 슈익 하고, 불기둥 타이밍이 약간 좀 빨랐습니다. 일단 델론즈 변신하고 로지 또 잡을 것 같은데. 와, 로지 왜 하드 카운터네. 자, 상태 이상 근데 조심해야 돼요. 아직 즉사의 위험이 좀 있거든요. 와, 싹 쓸어버리네. 델론즈 P1 피견 델론즈 됐어요. 자, 아직 몰라요. 아니 근데 콜트는 도대체 스킬 언제 쓴? 어우, 네, 궁금합니다. 저도 델론즈 계속 때려주네. 그럼 신나서 계속 반격. 델론즈, 네, 효과 공격에 또 1턴감씩 있죠. 와, 드디어 스킬입니다. 이걸로 크리스만 잡아도 이득. 이제, 와, 잡아냅니다. 야, 이러면 이제 알리 남았고. 네, 마비 가나요? 아, 마비는 안 걸리고. 자, 좀비는 불기둥으로 마무리 해줍니다. 매즈덱도 이겼네. 자, 이제 막판 가보죠. 막판은 주다스, 레긴, 벨진데 아일린 앞쪽에 있고 1퇴 덱이죠. 자, 상대할 수 있을까. 일단 연쇄. 주다스는 뭐 위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때려주면 이득이죠. 반격 치면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한방 가자. 주다스 부활. 자, 콜드 드디어. 네, 초반 움직임 보이는데요. 아래 스킬로 과연 뒷줄을. 이야, 주다스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네, 무야 많이 깎아줬고. 레긴, 와, 뭐야. 이야, 이걸 생각 못했네. 속공으로 주다스 마무리. 주다스 씨, 주다스 드라이브 주다스. 네, 그냥 보냈습니다. 자, 근데 콜드 피가 좀 많이 까졌어요 지금. 위기. 네, 어, 일단 체력 100까지는 못 만들어내고요. 자, 쭉 하고 불기둥. 지금 알린도 좀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각성 스킬 콜트. 콜트 보여주나 진짜. 아, 근데 체력 변경돼서 한 번 더 살죠. 아니, 막 속공으로. 뭐야 쟤 왜 안 죽어. 오? 이야, 한번 잡았고요. 드디어 좀비. 어, 방금 표식 공격이었던 것 같은데. 치. 와, 진짜 재밌네. 자, 위협이네요 레기니. 야, 일단 콜트는 끝났고요. 델론즈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와, 델론즈 너무 좋은데. 자, 변신하고 속공 치면 1턴 감소할 수 있고. 마지막 아일리 역시 좀비는
불기둥이 네 제격인데 네 이렇게 오늘 결투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